안녕 MZ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회와의 수다 타임이 돌아왔어요. 와우, 예.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힘차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MZ 친구들도 퇴근 후에 집에서 휴식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친구, 연인,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친구들도 많을 건데 오늘은 그 행복을 오래 지속시켜줄 관리법을 들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열심히 화장하고 나서 제일 속상한 때가 언제예요? 아이라이너나 눈썹이 짝짝일 때? 아니면 열심히 공들여 했는데 약속 취소됐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속상해하시는 거는 바로 피부 유분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와르르르 무너질 때, 억장도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베 애프터 포 관리법, 두둥. 뽀송했던 아침 메이크업이 한 오후 4시쯤 되면 찾아오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이 기피하는 기름, 유분. 그래서 수정을 막 덧칠하느라 더 피부 메이크업이 엉망이 될 때도 있어서 어차피 올라온 유분 그냥 냅두자 하고 포기해버리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메이크업 픽서나 기름종이 같은 것도 들고 다니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파우더 팩트 하나로 하루 종일 뭉침 없이 뽀송하게 피부 메이크업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각자 우리 자기 얼굴에서 어느 부분에 유분이 더 많이 올라오는지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이 T존 그리고 앞볼 등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번들거리는 부분을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메이크업이 약간 이런 유분감 때문에 번들번들거려서 안 예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팔자주름 라인도 유분기가 돌면 이 음영감이 더 져가지고 반사가 돼서 깊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코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유분감은 이렇게 반짝반짝 예쁠 수 있지만 콧볼 부분, 콧방울 부분은 또 유분기가 많이 돌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퍼프를 이용해서 너무 많은 양을 묻히지 않고요.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 부드럽게 묻힌 다음에 유분기가 올라온 곳에 톡톡톡 두드려주면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한번 양 조절을 하고 짜잔! 보이죠, 여러분? 완전 뽀송해졌죠? 오른쪽, 왼쪽이? 여기도 똑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여기 눈썹 윗부분도 유분기가 돌면 눈썹이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보송하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뽀송해졌죠? 이 아이는 미세 피그먼트여서 피부에 답답함 없이 얇고 촘촘하게 커버를 해주니까 아침 메이크업 그대로 상쾌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분이 올라오기 전에 관리해주면 더 좋겠죠? 아침에 맨 얼굴로 처음 화장하실 때 베이스를 얹고 나서 유분이 잘 올라오는 T존 그리고 윤곽 쪽 아니면 색조를 많이 얹는 눈썹이나 눈두덩이 쪽에 가볍게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색조를 하시면 번짐 없이 더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또 자연스러운 발림을 위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주면 더 가볍고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브러쉬로 할 때 주의할 점은요. 쓸지 않기. 이렇게 쓸면서 바르게 되면 양 조절을 잘 못했을 때 브러쉬 자국 그대로 남을 수 있거든요. 양 조절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톡톡톡톡 유분기가 도는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우리 유분감이 너무 없어도 피부가 매트해서 너무 입체감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유분을 없애주시면 훨씬 더 예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분이 뭐죠? 하는 친구들을 위한 팁! 당연히 드려야죠. 유분과 상관없이 우리 MZ 친구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화장 후 마스크 쓰기죠. 우리 MZ들 실컷 예쁘게 화장했는데 마스크에 막 다 묻어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화장
묻은 마스크를 또 계속 쓰기도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도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아주 약하게 톡톡톡 발라서 보송하게 잡아주면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요. 마스크에도 안 묻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파우더 팩트 깨끗하게 사용하는 꿀팁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유분을 잡는 친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얼굴에서 묻어난 유분들이 제품 자체에도 닿아서 굳어버린 적, 약간 떡진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막 긁어내지 마시고 스카치 테이프를 손가락 둘레만큼 이렇게 둥그랗게 말아서 톡톡톡 유분기가 떡진 부분에 먼지 떼듯이 떼어주면 깔끔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한 제품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팩트 맛집 입큰의 베스트셀러죠? 따란! 이 친구가요 바로 입큰 퍼퓸 파우더 팩트 5G 문릿 에디션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 디자인에 실버 달빛이요, 희망찬 당신의 앞날을 격려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이 입큰 파우더 팩트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 MZ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 홀리데이를 맞이해서 5세대로 리뉴얼된 파우더 팩트거든요. 이 연보라색의 실버의 홀로그램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처럼 퍼퓸 파우더 팩트잖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심플한 단일 향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우아한 향기가 나거든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 가까이에 갔을 때 얼굴에서도 이런 은은한 고급스러운 향이 나니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볼에 뽀뽀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두 가지의 그 타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바른 건 좀 더 건성인 친구들을 위한 모이스트 타입인데요. 이걸 건조하지 않게 화장 위에 올라오는 피지도 케어를 해주니까 들뜸없이 보송한 피부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유분과 막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 지성 친구들을 위한 매트 타입도 있어요. 번들거림도 잘 잡아주는데 모공과 결점을 또 커버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선호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 이것도 너무 신경 쓰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진짜 역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인 미세먼지 잘 붙지 않게 미세먼지 차단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나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이스를 하지 않는 것보다 파우더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면 미세먼지가 덜 달라붙어서 피부 트러블도 오히려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색상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21호랑 23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손등에 발라서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밝은 21호고요. 조금 더 차분한 이런 톤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화사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23호가 아니더라도 21호로 화사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좀 자연스럽게 화이트한 느낌을 내시고 싶다면 23호인 분들, 약간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 23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MZ들 애프터 4 관리법으로 뽀송뽀송한 하루 보내세요. 뽀송!